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바로 꿈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그런 것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의 유목민족으로서 아주 촌영감입니다. 그 촌영감을 보고 이 위대한 꿈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요. 지금 아직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어서 가슴 벅차게 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고 그 부인은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내게 주고 내 자손은 티끌 같이 많을 것이라.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데도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십니다. 꿈 같은 소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시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꿈 같은 소리입니다. 99세의 할아버지 보고 89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니 꿈같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꿈같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정신이 몽롱하고 아득했습니다. 이 꿈인지 생신지 99세 된 나가 89살 되는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니 그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신 이것은 오직 꿈꾸는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꿈 같은 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서 너는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은 성격이 변화무쌍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변화무쌍한 그를 보고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같은 소리 하십니다. 저 사람이 반석이라고요? 언제 웃었다가 언제 울지 모르고 언제 좋았다가 언제 나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시인했다가 언제 부인할지 모르고 저걸 반석이라고요? 주님,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을 우리가 모르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